안녕하세요. 콘돌입니다. 저희가 신천동 컴퓨터 수리과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두 대의 컴퓨터가 윈도우 로그인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같은 회사인데 다른 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은 퇴사를 하시고, 그런데 로그인 암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암호를 좀 해제해 달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직접 출장을 갔다 왔어요. 더큰 문제는 컴퓨터가 굉장히 고사양인데 이제 RGB 케이블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대부분 DVI나 HDMI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장 그래픽,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으로 또 연결을 하셔가지고 화면이 안 나왔는데, 이제 처음 상태에 따라 틀려요. 바이오스 상태에 따라서 그 기능을 켜놨으면 내장도 당연히 작동을 할 거고, 안 켜놨으면 작동을 안 하겠죠. 이 컴퓨터는 아마 기능을 꺼놨나 봐요. 윈도우 암호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설치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DVI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한대한 대씩 윈도우 암호 해제를 위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모든 작업이 다 USB 외장 하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부팅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 뭐 윈도우를 설치하시던 어떤 작업을 하시던 부팅 순서 바꾸는 거는 기본 작업이에요. 일반, 그러니까 컴퓨터 수리 기사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손쉽게 누구나 바꿀 수가 있고요. 이제 1번 순서를 USB 외장하드로 바꿔놓으면 돼요. 신천동 컴퓨터 수리는, 윈도우 암호 해제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요. 이제 윈도우 10은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떨어지고요. 그 이하 버전 윈도우 계열에서는 모든 암호가 손쉽게 초기화가 돼요. 그렇다고 데이터 손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하고 윈도우 암호 푸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면 혹시 로그인 암호를 해제를 하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전혀 틀린 말이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가 너무 손상이 심하다 보니까 로그인 암호 사용자만 해제했을 뿐인데 아예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윈도우 손상이에요. 이게 뭐 암호를 해제해서 발생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가상으로 윈도우 진입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업체들마다 윈도우 로그인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 틀려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뭐 수동으로 일일이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기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작업인데도 해제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천동 컴퓨터 수리권도 이제 기사분이 작업을 못 해가지고 제가 직접 출장을 간 경우였거든요.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아니라 뭐몇 초? 가상 윈도우 상태에서 10초? 그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간단하죠? 컴퓨터 두 대를 윈도우 암호를 해제하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대부분 다 설치 시간이었는데, 윈도우 7하고 서버 2.8이에요. 손쉽게 윈도우 암호를 해제했고요. 두 대를 한꺼번에 하셔서 이제 요금도 할인해 드렸어요. 뭐 나름대로 만족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나중에 법원 제출용 자료라고 하는데, 서버 2.8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담당했던 분이 그 전에 포맷을 해버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가 그대로 다 살아 있었고요. 잘 해결이 됐어요. 저희 컴도리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가능하시고요. 컴퓨터 수리는 물론이고 뭐 윈도우 설치, 데이터 복구,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공사, 랜 공사, CCTV 설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마 다른 업체들보다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혹시라도 출장을 간다고 해도 출장은 조금 느릴 수가 있는데, 이제 조치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전문 기자님들이 직접 출장을 가시니까요. 이상, 금돌이었습니다.